네, 안녕하십니까.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옥천면 신봉리에 나와 있고요. 오늘 전원주택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 예전에 제가 한번 촬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보다 가격을 많이 좀 조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고 해가지고 혹시라도 변동사항 뭐 추가적으로 있는가 해서 왔다가 재촬영을 결정을 하고 지금 다시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동사항 부분은 다시 설명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촬영 나왔고, 네, 옥천 면소재지 뭐 차량 한 5분 거리도 채 안 됩니다. 굉장히 가까운 입지에 있고, 요 주변으로는 전원주택들이 다 입주해 있고요. 최근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 상단에 보시면 꽤 유명한 탤런트의 가족분이 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말마다 한 번씩 오는 걸로 또 알고 있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사실은 이 주변이 좀 살았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 매물 지금 이쪽에 정면에 비닐하우스 동, 요건 아니고요. 저 안쪽에 있는 주택이고, 요 지금 보시면 도로 진입로 보시면 폭은 굉장히 넓으나 포장 상태가 막 썩 좋다라고 말씀 못 드리고요. 그리고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뭐 한 200m 정도만 들어오시면 되는데, 그 초입에 축사가 하나 있습니다. 좀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고요. 근데 이 축사가 관리를 굉장히 잘 돼 있는,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은 그런 축사고, 주변에 민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축사 옆에나 가야 좀 냄새가 나고요. 현재 본 주택에 제가 마당을 들어와서 바람이 불 때 살짝 조금 약간의 냄새는 나더라고요. 심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변에 계약을 몇 건 진행을 해 봐서 아는데 다들 만족해 하세요. 예. 단 본 매물로 들어오는 저 진입로는 거기가 유일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왔다 갔다 할 때 그거 빼고는 냄새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일부 도로 포장 상태가 좀 비포장 상태인 상태입니다. 한 20-30m 정도. 근데 그거는 국어부지가 껴있고, 아마 이게 협의가 다 돼서 포장을 아마 해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매도자분께서 그 어떤 공고문도 다 받아 놓으셨더라고요. 군에서 이제 포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에, 조만간 뭐 예산이 잡혀야겠지만 어쨌든 포장되는 거는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실은 제가 맨 처음에 촬영을 했었던 그 시기와는 좀 다르게 많은 부분이 변동이 됐습니다. 좀 더 좋아지는 쪽으로, 긍정적인 부분으로 검토가 돼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나왔고요. 그런 부분 먼저 짚어드리고, 그리고 바로 외관부터 한번 들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도로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우측으로 꺾으시면 여기는 포장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되시면 주변에 집이 없습니다.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바로 정면에 보이시는 요 주택이고요. 주차는 주택의 뒷부분, 여기 지금 차 두 대가 나란히 주차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주차를 하시면 되고, 한 세 대 뭐 옆에 좌측에 제 차량 있는 공터까지 해서 주차 공간은 굉장히 여유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주택의 두 편에 컨테이너 창고도 보이고요. 자, 그러면은 바로 마당으로 해가지고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지금 차가 주차가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들어 진입을 하시면 지금 이 앞에도 보시면 시멘트 포장되어 있는 부분에 추가적으로 주차 또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시면 바로 메인 마당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잔디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무래도 실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나무라든가 이런 정원 부분, 예, 이런 부분이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딱 계속 한번 보시면 느낌 오실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야외 수도가, 예, 그리고 여기도 뭐 이렇게 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놓으셨고,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살짝 아쉬운 거는 아침 정면에 여기 나무들, 밤나무랑 뭐 나무들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의 조망은 가리긴 하지만, 예, 그래도 앞에 뭐 집들이 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예, 이 정도 조망권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일단은 집이 단독으로 이 한 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프라이빗합니다. 네, 뭐 조금 뭐 시끄럽게 놓으셔도 뭐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요. 예,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 또 뭐 흔들 의자도 있고, 항아리도 여기 나란히 이렇게 세팅해 놓으셨고, 네, 경계 따라서는 발파소로 석축 작업 하시고, 예, 그리고 다 상단은 포장까지 굉장히 좀 튼튼하게, 예, 기초 공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토지 모양 정방향 토지로 굉장히 예쁘고요. 예, 주택도 뒤쪽으로 안 찼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토지를 사용하신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주택의 전면 이렇게 외관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이 부분은 이제 썬룸 확장된 부분이시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스타코 마감에 아스팔트 싱글 지붕 일부 또 징크로 마감되어 있는 부분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부 한번 쫙 보셨고요. 제가 지금 얼굴을 계속 오픈하고 있었네요. 네, 바로 이제 내부 촬영에서부터는 제 얼굴을 좀 없애도록 할게요. 네, 바로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얼굴을 계속 노출을 좀 너무 오래 시켰네요. 자, 현관문 앞에 이렇게 데크, 예, 데크 공간도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자, 우측에 보시면 이 공간이 바로 썬룸 확장된 공간이고, 제가 내부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관 들어가시면 좌측에 신발장 굉장히 넓게 시공이 되어 있고, 전실 전체적으로 타일 마감 되어 있습니다. 타일 마감. 그다음 우측에는 3단 슬라이딩 도어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자, 들어가시면 지금 바로 앞에 이렇게 소파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사장님께서는 뭐 불편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새로 오시는 분들은 이제 소파 배치만 조금 다르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뭐 있다고 답답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구 느낌은 이제 앤틱한 느낌. 예, 약간 좀 고급스러운 앤틱 가구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들어오시면 바로 거실이 펼쳐지고, 저는 좌측부터 한번 쑥 둘러볼게요. 좌측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 다음에 이쪽에 냉장고 있는 부분이 계단 및 창고 되겠고요. 계단 및 창고도 뭐 이렇게 가벽으로 막으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오픈형으로 쓰셔도 될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우측에는 주방입니다. 주방이 조금 아담한 사이즈긴 해요. 제가 봐도 좀 아담합니다. 예, 근데 뭐 주방이 그렇게 클 필요는 또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썬룸 쪽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좀 활용하는 방법, 뭐, 그런 걸 조금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예, 주방 이렇게 있고, 삼구 가스레인지 빌트인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냉장고 자리는 다 있고요. 옆에는 지금 세탁실과 다용도실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 상부장 설치를 하신다거나 하셔가지고 좀 수납장을 확장하시는 부분으로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 보셨고요. 자, 나오셔서 다시 거실을 따라가다 보면 이쪽에 이제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 같고요. 아담한 사이즈의 방 이렇게 하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우측에는 이제 안방. 예, 이 방은 좀 사이즈가 넓네요. 예, 이렇게 방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1층 화장실입니다. 뭐 샤워 부스라든가 이렇게 예, 뭐 무난하게 네,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층의 하이라이트 공간인 썬룸 확장된 공간. 이 공간이 사실은 예,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거실이 이제 확장되는 어떤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예, 전체 천장 같은 경우는 다 루바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창도 굉장히 크게 빼셨는데 다 압축도어로 시공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저 끝까지 한번 가보면 여기 이제 수납장도 좀 갖다 놓으셨고, 바닥도 보시면 다 원목 자재로 다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 볼 수 있고, 여기 이제 또 외부하고 통할 수 있게끔 문도 이렇게 또 만들어 놓으셔가지고요. 네, 이렇게 출입할 수 있는 문까지 네,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보통 이제 아까 주방이 조금 좁았는데 여기 이쪽에 식탁을 마련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이닝 룸을 이쪽으로 좀 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활용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은 면적, 원래는 이제 데크였던 공간을 이렇게 썬룸으로 또 공사를 싹 해놓으셔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썬룸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이런 공간까지 이제 1층 다 보셨어요. 1층 같은 경우는 방이 두 개입니다. 방 두 개, 욕실 하나, 그다음에 넓은 거실과 주방. 주방 옆에는 세탁실 겸 다용도실. 예,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비스 면적인 썬룸까지 확장되어 있는 부분. 네, 이렇게 보셨습니다. 1층에 방이 두 개인 구조가 별로 없는데, 본 주택 같은 경우는 1층이 이제 메인 생활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층이 방이 두 개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2층 계단은 다 접합목으로, 원목으로 다 시공이 되어 있는 부분 볼 수 있고요. 계단이 굉장히 튼튼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올라가시면은 정면에 보일러실과 수납 공간 또 이렇게 있고요. 예,
굉장히 좀 부분 부분 수납 공간을 많이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좌측에 창을 또 이렇게 앞쪽 도어로 빼 놓으셨고, 그리고 뭐 아담한 복도를 따라가다 보면 좌측에 욕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2층 욕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면에 또 방, 이 방도 뭐 생각보다는 넓습니다. 넓고 에어컨 다 설치되어 있고요. 네, 2층이 아담하죠. 2층이 이제 방 하나, 욕실 하나, 보일러실, 그 다음 복도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옥천면 신봉리에 소재하는 전원주택 소개시켜 드렸고요. 여기 옥천에 지금 요즘에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어요. 3, 4억대 집이 없기 때문에 먼저 선점하는 자가 승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가격도 많이 조정을 하셨고요. 지금 뭐 나이도 뭐 이제 한 3년 차밖에 안 되는 그런 주택이기 때문에 토지 모양도 이쁘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그런 주택입니다. 실거주하시기에 너무나 좋은, 또 아이 키우기에도 괜찮은 그런 매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 언제든지 또 추석 연휴에 제가 또 근무를 하니까 문의 주시면, 답사 가능하시니까요, 문의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